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게임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다면 진작에 했어야 했지만 저도 모르게 틈틈이 하다가 잊어버리고서 이제서야 영상으로 준비하게 됐네요. 일본에서는 2018년 2월, 한국에서는 2019년 3월 말에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임 제작은 싸이게임즈, 한국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은 플레이어가 선택한 캐릭터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메뉴는 하단부에 간단하게 표시가 됩니다. 마이페이지는 사실상 초기 화면이라 봐야 할 것이며 캐릭터의 육성을 진행하는 캐릭터, 게임의 메인 스토리 및 캐릭터들의 서브스토리를 제공하는 스토리, 전투 파트를 묶어놓은 퀘스트, 명칭상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 하우징 시스템인 길드하우스, 이름에서부터 바로 이해가 되는 뽑기 및 세부적인 메뉴 등이 있습니다. 전투 파트는 최대 5명의 캐릭터를 선택하며 캐릭터는 각각 전열, 극렬, 후열로 나누어져 있고 최대 3웨이브로 편성된 스테이지를 미는 형상으로 진행됩니다. 캐릭터들은 SD화되어 등장하고요. 전투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유저의 컨트롤 요소는 유니온 버스트라고 하는 이 필살기의 발동 타이밍을 결정하는 정도네요. 전투에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화력 부족을 버티기로써 깨는 형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육성은 레벨링, 장비, 스킬, 재능 개화 등으로 진행됩니다. 전투 플레이 후 얻는 경험치 혹은 별도로 입수하는 경험치 포션을 통해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장비는 전투 플레이 등 보상으로 얻는 각종 장비들을 캐릭터별로 장비시킵니다. 최대 6개의 장비를 장착시킬 수 있으며 캐릭터마다 장비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6종의 장비를 다 장비하면 랭크업을 통해 상위 장비를 장착 가능하며 기본적인 전투력이 올라가죠. 게임 내 또 다른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마나를 사용하여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킬 레벨은 캐릭터의 레벨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장비를 통해 올리는 랭크에 의해 추가 스킬 해금이 이루어집니다. 재능 개화는 메모리 피스라는 아이템을 통해 캐릭터의 별 개수를 늘릴 수 있는 형태이고요. 별 개수가 늘어나면 기본적인 능력치가 상승하여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인연도 시스템 또한 있는데 전투 후 습득하는 인연치를 통해 인연 레벨이 올라갑니다. 길드하우스에서 아이템을 통해 이 인연치를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인연 레벨이 올라가면 캐릭터들의 서브스토리가 개방이 되며 이에 따라 추가 능력치 또한 제공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 파트. 다른 게임에선 보기 드물게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각종 메뉴 화면에서도 뒷배경으로 애니메이션 처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모자라 인게임 스토리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인게임 애니메이션 제작은 위트 스튜디오와 싸이게임즈 피처스가 담당합니다. 싸이게임즈 피처스는 몰라도 위트 스튜디오는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이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잘 나온 이유가 납득이 가네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풀 보이스를 지원하기에 단순 화면만 보고 넘기는 형태보다 몰입감이 있습니다. 용량적인 측면을 고려한 듯 보이스는 다운로드를 선택 가능하며 게임 시작 시에 초기화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매 챕터의 엔딩 및 다음 챕터의 예고편까지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나오는 등 여러모로 다른 게임들과 다른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챠 자체는 뭐 특이할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복 캐릭터는 여신의 보석으로 바뀌어 입수가 되며 이 여신의 보석은 본인이 획득한 캐릭터의 메모리 피스로 교환이 가능하여 재능 개화에 사용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이 게임의 장단점에서 장점으로서는 다른 게임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스토리 파트의 애니메이션화가 있습니다. 오프닝 영상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챕터별로 애니메이션화되어 보여지는 챕터가 많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다운로드 시간을 잡아먹는 건 평가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일단 인게임 애니메이션 퀄리티 자체도 준수한 편이라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전투는 오토이지만 한 가지 조합만으로 쉽게 클리어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파고들 여지가 있습니다. 전투가 오토인 양산형 게임은 높은 등급의 캐릭터만 육성하고 조합만 하면 스트레이트하게 밀리는 경향이 많지만 이 게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토임에도 이리저리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가 않네요. 조합 차이로 클리어 못하던 것이 클리어 되기도 하고 기전까지 잘 클리어 되던 조합이 한순간에 막히는 케이스가 있는 등 여러모로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이트하게 꾸준히 하기엔 괜찮은 게임입니다. 소탕 티켓이 존재하고 이것이 꾸준히 습득이 가능하고 별도의 과금을 하지 않으면 수급되는 스태미나의 양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소탕 티켓을 소모하는 수준에서 꾸준하게 라이트하게 즐기기에 나쁘지 않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라이트하기에는 게임 자체가 나쁘지 않았네요. 무조건 고 레어도 캐릭터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저 레어도에도 활용성 높은 캐릭터들이 포진되어 있어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로서도 게임을 즐기는 데 나쁘지 않습니다. 레어도가 캐릭터 유용성의 절대적인 측면은 아니고 재능 개화를 통해 별 개수는 올릴 수도 있고 캐릭터의 특성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보여집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단점들을 보면은 풀 3D, 화려한 이펙트 등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요소가 들어가는 등의 이유로 게임의 요구 사양 자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첫 로딩 문제로 애니메이션 등의 프레임 드랍이 가끔씩 보일 때가 있는 걸 보면은 요구 사양 자체는 좀 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챠로 얻지 못한 캐릭터는 던전 코인, 아레나 코인 등 별도 재화를 사용하여 메모리 피스를 모아 획득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각종 코인들의 노가다가 요구됩니다. 입수처가 다양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 다 다른 재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유저가 원하는 삼성 캐릭터는 획득까지 요구 수량도 많은 편이고 아레나 코인이나 클랜 코인은 유저에 따라서는 획득하기가 쉽지도 않기 때문에 아쉽게 느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외로 퀄리티가 의외로 잘 나온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측이 카카오라는 점, 이 전작에 대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 대작 IP 기반 게임이 아니라서 유저 유입 및 붙잡을 요소에 대한 걱정 등 나름 선입관이 좀 있었지만 하다보니 라이트 유저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게임도 아니었고 가볍게 즐기는 수준에서의 이야기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장점 포인트가 많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 겉보기만 화려한 양산형 게임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의외로 이래저래 신경 쓴 포인트가 많이 보이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게임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는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즐기는 데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이 영상을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지만 틈틈이 계속해서 즐기다가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서야 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바일 게임 괜찮은 거 있으면, 관심 가는 게 있으면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